안녕하세요, 콜리젯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 어때요? 어떤 날은 추웠다가, 어떤 날은 더웠다가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고민되는 날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제 4월이니까 봄이 슬슬 마무리가 되고 여름이 좀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나거든요. 이맘때 특히 많이들 떠올리시는 게 여행이죠. 여름 휴가 계획 지금부터 짜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요즘에는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도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여름까지 특히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들을 야금야금 모아봤어요. 그럼 지금부터 4월의 야금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착장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바로 이 착장입니다. 이게 이번에 콜리제파이의 여름 신제품이에요. 화이트 티셔츠랑 블랙 슬립드레스인데요. 이번에 오픈플랜이라는 브랜드와 함께 제작을 했어요. 이 제작 스토리가 굉장히 긴데 아마 저희 콜리제TV 굉장히 오랫동안 시청을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브랜드와의 인연이 거의 유튜브 초창기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때쯤에는 콜리제TV가 인터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디자이너 분들이나 스타일리스트 분들을 만나러 다녔는데 그때 만나 뵀던 분 중에 한 분이 이 오픈플랜의 이옥선 디자이너님이세요. 이 오픈플랜이라는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지속 가능한 패션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때 만나 뵙고 너무 인상 깊게 기억이 남아서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브랜드를 지켜보고 또 가끔씩 우연히 만나 뵙기도 하고 뭐 DM 같은 것도 서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올해부터 저희가 콜리제파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잖아요. 이 프로젝트를 함께 하기에 너무나 좋은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협업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 티셔츠랑 슬립드레스를 고르게 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슬립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체형적으로 저는 좀 작다 보니까 대부분의 일반적인 기성복 브랜드에서 나오는 것들을 시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거든요. 뭔가 길이가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여기 이렇게 너비가 너무 넓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딱 맞게 입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시즌에도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가 Y2K 패션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그 90년대를 대표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로 이런 슬립드레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재해석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 오픈플랜이라는 브랜드를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게뭔줄 아세요? 이 오픈플랜의 디자이너님도 자신이 디자인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바로 드레스라고 하시더라고요. 핀란드 패션위크에서 선보였던 드레스인데 그게 갖고 있는 미니멀한 디자인, 게다가 자유로운 표현 이런 것 때문에 기억에 굉장히 남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드레스 이야기를 듣고 너무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 슬립드레스라는 아이템에 그 오픈 플랜의 드레스가 갖고 있는 디테일을 녹이면 유니크하면서도 웨어러블한 아이템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이 원피스입니다. 이 제품 이름은 오름 미디 드레스라고 지어봤어요. 이 오름이라는 거는 제주도의 방언인데요. 산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원피스가 완성된 모습을 봤을 때 뭔가 제주도의 산이나 해변에서 볼수 있는 까만색 돌이 떠올랐어요. 일반적으로 다른 곳의 해변이나 산에 가면 볼수 없는 그런 현무암 재질이 제주도에는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형태나 질감이 떠오르는 원피스라서 오름 미디 드레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제품은 디자인적인 특징이 사실 뒤에 숨어 있어요. 앞모습을 봤을 때는 일반적인 기본적인 슬립 드레스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뒷면을 보면 스트링을 묶어서 연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것만 봐도 뭔가 파도나 바람의 풍화 과정을 거친 돌의 질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활동성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사실 이런 슬림 원피스가 너무 예쁜데 좀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슬릿이 어느 정도로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너무 노출이 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이렇게 걸어 다니거나 계단 올라갈 때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이 밑단 슬릿을 무릎선 정도로 잡았어요. 거기에서 살짝 윗도는 아래로 내려가는 정도라서 활동할 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어깨끈 입니다. 이 제품은 어깨끈을 조절할 수 있게 나왔어요. 그래서 체형에 따라서 살짝 길게 만드셔도 되고 좀더 짧게 만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슬립드레스는 애초에 디자인을 할 때부터 레이어링을 하는 걸 고려를 하고 디자인이 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암홀 깊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주
세심하게 조정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 티셔츠를 입고 입었을 때도 편하게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원단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원단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골랐는데요. 이게 텐셀이랑 린넨 혼방 원단이에요. 텐셀 원단은 제가 여름 소재 소개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었는데 친환경 소재이면서도 여름에 굉장히 활용하기 좋을 정도로 살짝 차가운 느낌도 있고 또 촉감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살짝 광택감이 있어서 고급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반영되어 있으면서도 또 자연 소재인 리넨의 그런 질감이 다 들어가 있어서 자연스러우면서도 우아한 느낌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원피스는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되지만 단독으로도 입으실 수 있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택 같은 것도 로고 택 없이 뒷면에 디지털 프린팅으로 작업을 해서 훨씬 편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안에 입고 있는 이 티셔츠도 여름 컬렉션 제품이에요. 이 티셔츠 이름은 포말 린넨 티셔츠인데요. 이 포말이라는 게 너무 예쁜 단어더라고요. 파도가 부서질 때 보이는 하얀 알갱이들 있잖아요. 그걸 포말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티셔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소매 부분이거든요. 이 소매 부분에 볼륨감 있는 절개가 들어가 있어서 이것만 봐도 살짝 유니크하다 이런 게 느껴져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봤을 때 뭔가 파도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포말 린넨 티셔츠라고 지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티셔츠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형태감 자체를 블라우스 느낌으로 디자인을 한 거기 때문에 린넨 슬랙스나 아니면 린넨 재킷 같은 거랑 레이어드해서 입기에도 너무나 예쁜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출근룩으로도 활용하기 좋고요. 또 이거랑 데님 팬츠랑 매치를 해도 예뻐요. 이게 티셔츠 질감이다 보니까 캐주얼한 그 느낌을 아주 잘 살릴 수 있으면서도 또 볼륨 있는 소매 때문에 살짝 갖춰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서 좋더라고요. 특히 이런 티셔츠는 이런 넥라인 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넥라인도 어느 정도나 파였는지 얼마나 덮어주는지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 달라지는데 이 제품은 넥라인도 뭔가 시원한 느낌이 나면서도 하지만 살짝 절제된 그런 느낌이 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티셔츠도 피부에 바로 닿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별도로 로고 태그를 하지 않고 디지털 프린팅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피부 민감한 분들도 훨씬 편하게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단은 린넨 100%를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름에 어떤 티셔츠를 가장 많이 입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린넨 100% 티셔츠를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입었더라고요. 왜 그런지 봤더니 시원하면서도 린넨 질감 때문에 이렇게 묻거나 혹은 땀이 좀 난다고 하더라도 티가 훨씬 덜 나고요. 다양한 아이템이랑 매치를 했을 때도 다 두루두루 잘 어울린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인 린넨 티셔츠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게 소매 부분이었거든요. 여기가 너무 짧다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툭 떨어지는 소매인 경우에는 좀 사람 어깨 부분 자체가 축 처져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보완이 되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단독으로 입을 때도 실루엣을 좀 잡혀서 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제품이 딱 그렇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부터 여름 내내 아주 잘 입을 만한 티셔츠 찾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콜리제파의 여름 컬렉션은 앞으로 한 1-2주 간격을 두고 계속 제품이 공개될 예정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이랑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 얻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이 두 가지 제품은 지금부터 예약 주문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 프리오더 기간이 가장 큰 할인율로 가장 먼저 제품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기간이니까는 혹시 이런 아이템 찾으셨던 분들 있으면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해주세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데님 롱스커트를 활용한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라는 브랜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겨울에 나만템이라는 영상에서 로고가 예쁜 브랜드이자 요즘 핫한 Y2K 패션을 아주 대표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로 소개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 브랜드에서 데님 컬렉션을 런칭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너무 예쁜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입고 나와봤습니다. 지금 제가 입은 이 스커트는 특히 너무 다리가 짧아 보이지 않게 예쁘게 떨어지는 그 기장감이랑 핏이 특징이에요. 사실 이런 맥시 스커트는 자칫 잘못 입으면 너무 키가 작아 보이고
보일 수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훨씬 그런 거에 대한 우려 없이 입을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원단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원단이 보기만 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알고 보니까 보사라고 하는 브랜드의 프리미엄 원단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살짝 광택감도 느껴지고 두께감도 살짝 있는 편이라서 딱 이 봄, 가을 날씨에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살짝 독특한 게 들어있다는 거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마리떼 브랜드가 갖고 있는 청바지의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시그니처 디테일로 여기에 지퍼 부분에 있는 라벨이 있어요. 이 라벨이 뭔가 시선을 살짝 끌면서도 너무 과하지가 않아서 뭔가 은은한 디테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봤을 때 X자 디테일도 되게 유니크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여기 허리단에서 포켓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조형적인 느낌도 나고 이 라인 때문에 좀 더 포인트가 되어서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또 슬릿이 있어서 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청치마가 길게 내려오는데 슬릿이 없으면 활동할 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스커트는 뒤편에 슬릿이 있어서 훨씬 편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특히 데님 하이류 볼 때 좀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패치 디테일이거든요. 항상 여기 허리단 뒤에 보면 패치가 붙어 있잖아요. 다른 거 다 괜찮아도 뭔가 이 패치가 약간 애매하게 붙어 있으면 그 디자인이 뭔가 매력에 한참 반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은 패치가 너무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리떼 자체가 로고가 예쁜 브랜드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스커트랑 같이 티셔츠를 매치해봤어요. 뭔가 이 네이비 컬러감이 잘 맞아서 좀 더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또 이 베이지 색감 자체가 좀 은은하게 자연스러운 느낌이라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또 제가 최근에 굉장히 시도해보고 싶었던 도전해보고 싶었던 아이템도 스타일링을 해봤거든요. 바로 헤어핀입니다. 요즘에 이런 헤어핀 활용해서 뭔가 스타일링을 다양하게 하는 게 또 재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거 매의 눈으로 찾고 있었는데 마리떼 헤어핀이 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처음 하는 거라서 살짝 어색할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착장이 심심하다거나 이런 느낌이 들 때 살짝 포인트로 하기 좋은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가지 아이템을 더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가방입니다. 뭔가 이런 스커트 입었을 때는 꼭 가방 하나 정도는 있어야 확 착장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데님 롱스커트 괜찮은 아이템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마리떼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그런지 룩에서 영감을 받은 연청 데님 스타일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청바지 엄청 유니크하지 않나요? 제가 지금까지 청바지 진짜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까지 많이 뭔가 디테일이 들어간 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특히 그런지 룩이 트렌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간 찢어진 느낌도 시도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게 마리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깔끔한 스타일도 있고 뭐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확 눈길을 끈 게 바로 이 제품이었어요. 이거는 특징이 바로 여기 앞에 보이는 뭔가 구제 스타일의 찢어진 느낌의 이 디테일입니다. 이게 아주 시원한 디테일이기도 하고 다른 브랜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디테일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까지 많이 찢어진 거는 처음 입어보는데 입었을 때 느낌이 꽤나 괜찮더라고요. 일단 이쪽에 바람이 솔솔 통하니까 여름에 진짜 시원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아이템 하나만 있어도 그냥 기본 티셔츠랑만 매치해도 되게 스타일리시해 보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컬러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컬러가 연청 컬러감인데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연청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런 크림색이나 아이보리 느낌이 나는 상의류랑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청바지도 마리떼 특유의 그 지퍼 부분에 있는 라벨 디테일이 있고요. 여기 뒤에 있는 패치도 포인트예요. 일반적으로 청바지 패치는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데님으로 되어 있으면서 자수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도 뭔가 빈티지한 감성을 잘 살리면서도 살짝 독특한 느낌을 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위에 입고 있는 이 티셔츠도 마리떼 제품인데요. 이건 특징이 끝단의 봉제 디테일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깔끔한 봉제가 아니라 이렇게 유니크한 봉제 스타일이 들어가서 이런 바지랑 매치를 했을 때 더 예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착장에는 사실 가방을 매치하면 또 잘 어울리거든요. 이것도 마리떼에서 나온 가방이에요. 근데 이번 시즌에 로고가 조금 다른 디자인으로 나온 게 있어서 이걸로 골라봤어요. 뭔가 미래적인 느낌이 나기도 하면서 살짝 레트로한 느낌도 있고 되게 신기한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 가방은 원단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서 봄, 여름에 아주 가볍게 들기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실루엣으로 티셔츠나 청바지 같은 거랑 매치를 했을 때 딱 예쁘게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런 그런지룩 스타일의 데님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번 시즌에 마리떼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흐린 날의 하늘이 떠오르는 하늘색을 활용한 스타일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카디건은 아모멘토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건데요. 이 브랜드 저희 콜리즈 TV에서 몇 번 소개해서 아마 좀 익숙한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패딩도 소개를 한 적이 있었고 또 부츠 종류도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두 가지 아이템 소개할 때만 해도 아모멘토가 편집샵을 기반으로 전개가 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 아모멘토에서 드디어 플래그십 스토어를 별도로 낸 거예요. 서촌에 오픈을 했는데 그 매장 자체가 뭔가 전시를 보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 굉장히 유니크하다고 해서 제가 구경 갔다가 이렇게 구매를 해왔습니다. 이 가디건은 특히 질감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사실 이렇게 뭔가 질감이 들어간 것 중에 촉감이 좋은 거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이 제품은 굉장히 신기하게도 뭔가 시원한 느낌이 나면서도 살짝 유니크한 질감이 있고 한편으로 부드럽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어보고 오!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 컬러감도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제가 이 착장 소개를 할 때 흐린 날의 하늘이 떠오른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아모멘토에서 SS 시즌 컨셉을 에어로우로 잡았더라고요. 에어로우라는 거는 항공의 이런 뜻인데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늘이 떠오르기도 하고 실제로 컬러 배색 자체도 이런 회색빛이 살짝 도는 하늘색을 많이 사용해서 딱 봤을 때 되게 세련된 컬러감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컬러가 굉장히 신기한 게 제가 웜톤이라서 사실 이런 약간 그레이시한 컬러감이 잘 안 어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뭔가 딱 입었을 때 차분하게 안색을 만들어주면서 별로 얼굴에서 뜨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색이고 심지어 회색빛이 섞여있는데도 웜톤한테 꽤나 잘 어울리는 컬러감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또 신기했어요. 그리고 여기 단추를 보시면 단추 자체도 약간 아이보리 컬러예요. 완전 새하얀 화이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좀 웜톤한테도 잘 어울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컬러감 자체가 약간 빈티지한 연청을 연상시키기도 해요. 근데 막상 데님을 위해 덧입으려고 하면 한 4월, 5월 넘어가면 좀 덥게 느껴지기 쉽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반팔인데다가 소재감이 되게 시원하니까는 약간 그런 연청 느낌을 살릴 수는 있으면서도 되게 활용도가 높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혹시 신발도 조금 달라진 거 혹시 눈치채셨나요? 새로운 신발입니다. 이 슬리퍼도 아모멘토 제품인데요. 이것도 제가 비슷한 형태감의 슬리퍼를 최근 몇 년 동안 좀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막상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구매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매장에 방문을 했다가 한번 그냥 신어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구매를 해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슬리퍼가 이 브랜드의 시그니처 디자인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 마음에 드는 요소들이 되게 많았는데 일단 그 굽 자체가 살짝 높은 편이에요. 사실 이런 식으로 생긴 슬리퍼 중에 굽이 거의 없이 바닥에 붙어 다니는 그런 스타일들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솔직히 저는 키가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평소에 신고 다니고 할 때 약간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너무 높은 플랫폼도 아니고 딱 적당한 정도로 굽이 들어가 있어서 평소에 신고 다니기에도 좋고 스타일리시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앞부분에 쪼리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도 패디드 디테일로 살짝 뭔가 볼륨감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 자체가 이번 시즌의 아모멘토 컨셉이랑도 잘 어울리기도 하고 또 너무 여름 느낌이 아니라 봄, 여름에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이라 마음에 들었어요. 이 제품은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면 수제하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매장에서는 바로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사이즈 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혹시 저처럼 이런 슬리퍼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아모멘토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스트라이프 블루종을 활용한 스타일입니다. 지금 제가 위에 입고 있는 이 재킷이 블루종인데요. 이게 약간 뭔가 볼륨 있는 블라우스를 닮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름을 따와서 블루종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런 스타일을 좀 여러 가지 소재로 시도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척척 입을 때마다 뭔가 활용도도 굉장히 높고 편하게 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봄, 여름 시즌에 좀 괜찮은 거 소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남동에 있는 그 Nothing Little 매장에 갔다가 이거를 발견해서 얼른 사왔습니다. 이 제품은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바로 원단이에요. 이 원단 자체가 만져보거나 걸쳐만 봐도 너무 좋다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소재더라고요. 가볍고 탄탄하고 통기성도 좋고 이 스트라이프도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원단이 일본 브랜드의 원단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형태감 자체가 블루종 재킷 특유의 클래식하면서도 되게 캐주얼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냥 두루두루 입기에 너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오늘 화이트 티셔츠에 스커트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해봤는데 뭐 청바지 같은 거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안에 그냥 탱크탑 같은 거 하나만 입고 이 지퍼를 잠그고 입어도 너무 멋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셔츠는 여기에 주머니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블루종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다 포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으로 뭐 조그만한 거 넣어 다니기에도 좋고 이 밑단 부분이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잠궜을 때도 되게 편하게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부분에 잠글 수 있는 지퍼도 투웨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다 올려도 되지만 아랫부분을 열고 연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재킷에 안감이 있었으면 여름에 입기에는 좀 덥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제품은 안감 없이 바이어스 처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이 굉장히 깔끔하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Nothing Little이란 브랜드는 제가 작년 여름쯤에 블루 셔츠를 소개해서 또 반응이 좋았던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이번 여름 시즌에 깔끔한 캐주얼 재킷 찾으셨던 분들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네이비 포인트의 그래픽 티셔츠를 활용한 스타일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는 CN라고 하는 브랜드 제품인데요. 이 브랜드 쇼룸이 아까 보여드렸던 Nothing Little 쇼룸이랑 같은 건물에 있어요. 그래서 한 브랜드 구경 간 겸 다른 브랜드도 구경하고 오고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두 가지 브랜드를 다 보고 왔는데 CN에서는 이 그래픽 티셔츠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사왔습니다. 못 참고 질렀어요. 이거를 구매하게 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고양이가 있어서입니다. 사실 제가 고양이도 좋아하고 강아지도 좋아하고 그런데 티셔츠 종류 중에 그런 거를 시도해 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티셔츠라는 품목을 좀 디자인을 하려고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는 과정에서 해보니까는 이 그래픽이라는 걸 예쁘게 잘 디자인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티셔츠는 하나만 있어도 뭔가 착장에 포인트를 줄 수가 있어서 훨씬 뭔가 위트 있는 스타일링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부터는 조금 그래픽 티셔츠도 사 모아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발견하게 된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제품은 솔직히 제가 쇼룸에서 입어봤을 때보다 그리고 구매를 결정했을 때보다 집에 와서 실제로 입어보면서 더 많이 만족한 제품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원단이 너무 부드럽습니다. 저는 이렇게나 티셔츠가 편할지 몰랐어요. 솔직히 구매를 할 때는 그래픽이 마음에 들어서 산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원단도 엄청 부드럽고 또 이 원단의 컬러감 자체가 약간 멜란지 컬러감이라서 오염이 별로 티가 나지도 않고 여러모로 좀 실용적이기도 하면서 디자인도 예쁜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티셔츠는 특히 세탁할 때 혹시나 변형이 일어나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덤블 가공이 되어 있어서 그런 수축이나 변형을 최소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앞부분에만 이렇게 그래픽이 있는 게 아니라 뒤에도 목 부분에 로고 그래픽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묶었을 때도 포인트가 된다는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티셔츠에 있는 고양이가 실제로 이 브랜드 디렉터님이 기르는 고양이라고 해요. 뭔가 그런 스토리텔링도 재밌는 티셔츠라서 혹시 이런 그래픽 티셔츠 예쁜 거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신고 있는 이 신발도 야금템입니다. 플랫슈즈 봄에 진짜 많이 신으시잖아요. 플랫슈즈 좀 편한 거 없나요? 찾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제가 이번에 발견한 브랜드가 있어요. 흑갱이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생각보다 되게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프랑스 브랜드인데 신발이 진짜 편하기로 유명해요. 왜 그런 거 살펴봤더니 일단 이 쉐입 자체가 앞코가 좀 길게 나온 편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앞코가 너무 짧아서 발가락 보이고 이런 이슈가 전혀 없다는
게 되게 편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소재 자체도 아주 부드러워요. 스웨이드 소재인데 발 모양에 맞게 아주 부드럽게 감싸줘서 너무너무 착화감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신발 밑창 부분도 러버 소재인데 이게 걸어 다닐 때 뭔가 쫀득쫀득한 굉장히 편안한 착화감이에요. 디자인적으로 여기 앞코 부분이 스퀘어 형태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유니크한 느낌이 난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신발은 사이즈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35 사이즈를 구매했거든요. 평소에 저는 225에서 230 정도 신는 편인데 걸어 다닐 때 전혀 불편한 점 없이 아주 편하게 잘 맞습니다. 그리고 플랫 슈즈는 컬러 고민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구매할 때 워낙 컬러가 다양하다 보니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근데 뭔가 데님이랑도 잘 어울리고 살짝 정장 느낌이 나도 잘 어울릴 만한 컬러로 네이비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특히 이 브랜드는 레페토 같은 브랜드랑 비교를 해봤을 때 가격대가 너무너무 잘 나오는 브랜드예요. 한 10만원 초반대에서 중반대 정도에 굉장히 편한 플랫 슈즈를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환절기마다 플랫 슈즈 찾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혹시 발이 편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대의 플랫 슈즈 찾으셨던 분들 있으면 흑양이라는 브랜드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이번에도 신발입니다. 바로 샌들인데요. 이제 슬슬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지 샌들을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샌들을 추천을 해드리기는 했지만 그 중에서도 제 마음속에 위시리스트로 저도 아직 시도해보지 못한 제품이 있었거든요. 바로 보테가 베네타의 샌들입니다. 사실 이 브랜드의 샌들은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눈여겨보고 있던 그런 아이템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가격대도 좀 있는 편인데다가 사이즈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시즌마다 제가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강남 신세계에 방문을 했다가 이 신발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딱 찾고 있던 게 약간 스킨톤의 샌들이면서도 웜톤이든 쿨톤이든 웬만하면 어울릴 수 있고 굽이 너무 높지 않은 그런 아이템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스트랩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제가 수선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딱 부합하는 그런 제품이라서 얼른 구매를 해왔습니다. 최근까지 좀 촬영할 때 여러 번 사용을 했고 신고 다니고도 해봤는데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보테가 베네타 샌들은 이 앞코 부분이 스퀘어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또 예쁜 포인트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를 오리지널 형태 그대로 즐길 수 있다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 샌들의 컬러 이름이 케인슈가거든요. 사탕수수 설탕이라는 뜻인데 뭔가 설탕을 신고 있는 듯한 그런 재미있는 기분이 들어서 그 컬러 이름도 참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라 그런지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없더라고요. 소재도 양가죽으로 전체 다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게 발을 감싸주고요. 밑창 같은 것도 좀 더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뭔가 더 안심이 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자체가 좀 미니멀한 스타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보테가 베네타 디자인이 진짜 예쁜 게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컬렉션 리뷰할 때 알려드렸던 데님 팬츠라든지 아니면 뭐 가죽 소재로 된 플란넬 셔츠 같은 그런 아이템을 봤을 때도 다 너무 예쁘고 그리고 최근에 그 착장을 그대로 입고 BTS의 RM이 또 화보를 찍은 거예요. 그런 것도 너무 멋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보테가 베네타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번 여름 시즌에 이런 스트랩 샌들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컬러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서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야금야금 모은 4월의 야금템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달에도 또 아주 알차게 모았죠. 오늘 보여드린 제품 중에 특히 마음에 들었던 아이템이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